다 함께 체육관 근처에 숙소를 잡고 내일 드래프트 현장을 지켜볼 예정이랍니다. 야, 오늘 내가 쏜다. 야, 야,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7만이 같이 왔네요. 예. 어떻게 된? 아, 나머지는 현재 대학생들이고, 네. 서명인 선수 응원하러 왔습니다. 아, 네, 부산에서 다 응원하러 네, 오신. 네. 서울 구경도 할 겸. 자, 명길이 화이팅! 서명길을 위하여! 선수 혼자만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 겁니다. 명길 아빠가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명길 키운다고. 그래서 지금 얼굴이 나이 비해서 많이 늙었어요. 만 하나밖에 안 됐는데 한 50까지 보이거든요. 명길 키운, 명길 키운다고 이래 됐어요. 죽으라서 다 못해준 게 조금 그게 좀 늘상 미안한 게 있죠. 남들보다 좀 덜 잘해주고 싶고 뭐 고충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따라서 잘 커졌으니까 아무튼 좋은 결과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요? 그 드래프트 예상 그 순위 기사 떴다 해가지고 네, 그 저도 찾아봤어요. 본인도 포함돼 있었어요? 네, 포함돼 있대요. 이미 고교 무대에선 적수가 없다는 서명진 선수. 당당히 예상 순위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성민은 머리로 한 세트 끝나고. 근데 명진이가 두 군데에서는 3순위로 나왔고 세 군데는 5순위로 나왔거든요. 일단 뭐 기자님들 여기서 잘 봐줬네요. 장래성을 보고 이렇게 대학 진학 대신 프로 입단을 결정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고민도 많습니다. 파이팅! 니 손 너 안 찢잖아 이거. 그거 뜨지 말고. 여기 안 찢자. 잘 되겠지. 열심히 많이 준비했는데. 진짜 웃으시네요 이제. 예상신이 나오셨어요. 아직은. 어디? 고맙습니다. 아이고. 내일만 좀 번뜩 지나갔으면 좋겠네. 받을 것 같아. 아, 농구 보지 말고. 어쩐지 오늘 밤은 잠을 잘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